커요요. 거기서 떠났다. 자, 다섯 턴째가 되었구요. 아 맞다, 원숭이도 이제 죽여야지. 참, 뭐 이렇게 노부나가 놀고 있고. 자, 낭비양 아키히메란 이벤트를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미캉, 그리고 일단 원숭이를 죽여야 될텐데, 원숭이 죽이기가 아마 스지메가 딱 들어온 다음부터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바로는 안되고. 근데 조금 제가 헷갈리는게, 그 월광의 동료가, 잠깐만요, 월광 동료 들어오는게 아마 스지메 다음이었던가? 나 기억이 살짝 안나. 2회차 이후 클리어 보너스에서 추가 캐릭터를 선택하고 첫번째 표주박이 깨지기 전에 2세에서 지역 이벤트 마른 하늘의 번개를 실행한다 인데, 역시나 아직 스지메가 안 들어와서 뭔가 표주박에 깨질 준비라든가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뜨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예, 이따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숭이 죽이고 그 다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초신이 이 녀석이 미리 선전폭을 해줬으면 이 두 턴을 그냥 잘 썼을 텐데, 이 자식이 안 치러 와가지고 조금 저 포인트가 아까운데, 뭐 좀 딴 거 하면서 기다릴 수 없나? 딱히 할 게 없네요. 할 게 없기 때문에 선전포고를 좀 아깝지만 그냥 직접 해야겠습니다. 아, 알아서 치러 올 건데 좀 아깝네. 필요 수치 보자.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전력으로 써야 되니까 위치이대 같은 애를 넣어주고요. 람마루 나가이대, 나가이대를 넣겠습니다. 아, 미궁을 미리 찾아놓자. 근데 요번에는 그 세계 재패라서 미궁은 안 찾아도 될 거예요 아마. 오로치도 안 잡을 거고. 그나마 조금 땡기는 게 그나간? 그나간이 살짝 땡기고. 아, 예, 맞아요. 아, 괜찮아요. 예, 조용히 보셔도 돼요. 조용히 재밌게만 봐주세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선전폭을 해가지고, 저쪽, 이 초신내 지역을 칠 수 있게 되는데, 요번에는 EQ도 잡아서 쓸 겁니다. EQ. 그리고 초신은 안 쓸 거고. 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사실 얘만 그냥 보내도 상관이 전혀 없죠. 알아서 스스로 다 막으니까 상관이 전혀 없는데, 딱 요렇게 둘만 보내가지고 나머지는 방어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키메를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키메를 한번 데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요번에도 문영 없네요. 역시 우에스기쯤은 가야 그래야 문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문열에 그 음향사. 네,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EQ가 개 구려요. 되게 구린 캐릭터인데, 좋은 게 뭐냐면은 게임에서 딱 세 번만 쓸 수 있는 특수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월광의 잡곡과 같은 그런 느낌의 사기 스킬을 쓸 수 있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딱 세 번만 쓸 수 있고, 상대의 전과와 우리 전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극점수는 제가 블로그에 봤다시피 339점을 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데만도 아마 한 2주인가 걸렸던 것 같아서 그거는 방송에서 못할 것 같아요. 극점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내는 거냐면은 그 작전지휘증 있잖아요. 그거를 껴놓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로드를 해야 돼요. 네, 세이브 로드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을 치러 오는 거를 최대한 안 막고, 그러면서 작전지휘증으로 요기 두 개, 아 요기 한 개, 요기 두 개 막 그런 식으로 나올 때까지 막 세이브 로드를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송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턴 종료! 상대방이 강제로 공격했다고? 빨리 문혈을, 아니 음향사를 내놔라. 음향사. 자, 반격을 해왔는데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치이에 또 안 쓴 캐릭터가 없나? 얘네 둘밖에 없어? 둘로 못 막을 것 같은데? 음향사가 없어. 이 초반 근처 지역에는 음향사가 원래 없기 때문에 빨리 OSG 같은 데를 가든가 해야겠네요. 음향사 있는 데를 가서 빨리 여러분들께 마왕을 인게임에서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회차 혜택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캐릭터 추가랑 그 다음에 원숭이 죽이기 루트, 그렇게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직은 초반 근처 지역이라서 되게 약해요. 나중에 도간류, 모리, 타케다 그런 데 갈 때 미치지,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빰빰빰빰빰빰.
아, 포획을 잘 못하네. 저 친구들이. 타케다를 그냥 치는 거는 어려운 일이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타케다의 모든 애들을 다 얻어가지고 그 네 명을 얻어가지고 이벤트를 띄워야 그래야만 세력 보너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자, 요렇게 만났고요. 스즈메. 일단 여기 두 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턴에. 아,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한번 봐주고 번개 이벤트가 떴는지 한번 봐주고 없으면 됐고. 네, 이 게임 처음 해본다고 했는데 분명 굉장히 잘 아시네요. 다회차에 대해서도. 아, 제가 또 이제 방송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방송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배워왔습니다. 원래 처음 해본 게임이었는데 배워서 왔습니다. 자, 마지막 성은 역시나 란스로 쳐야 합니다. 요번에는 전국 재패를 하면서 이벤트들을 많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300명가의 외서를 채울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마지막 성은 전부 다 란스로 칩니다. 딴딴. 네, 도쿠가 좋아요. 근데 초반에 얻으려면은 세력 보너스 없이 초반에 얻으려면은 켄신쯤은 있어야, 그래야 그 이에아스랑 맞짱을 뜰 수 있을 거예요. 완전 극초반에는 레벨이 높은 애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란스? 네, 아, 그분 블로그에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분한테 좀 배웠어요. 저도 그분한테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제 닉네임 사칭 하시더라고요, 그분. 아키메는 이렇게 힐러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피도 안 달고 끝내겠다, 이건. 이렇게 해서 한 마리 잡았고 포획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공의 학습서. 잘 나왔네요. 공의 학습서는 되게 잘 나왔네요. 이건 바로 란스한테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학습서 란스한테 매겨서 공을 6으로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한테 줘야지. 그리고 마지막 성이니까 일단 세이브하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한 횟수? 요게 지금 15명인데 이걸 300명을 채우면은 이거 300명과의 외서를 달성해서 점수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54점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아무튼 은둔고수. 은둔고수. 자, 일단 방어병력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요렇게 둘만. 조금 치사한 느낌 들지만 이런 것도 또 저는 게임의 재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 게임을 다 알면 알지 모르진 않아서 저 정도면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만들어 써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드로 그냥 죽어버리고 스탯이 워낙 높기 때문에. 참고로 아마 창병이 스탯이 공방지가 다 골고루 높아야 세지는 그런 병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시원시원하죠? 나중엔 제가 자체적으로 좀 조절할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성 근처에 있는 초반 애들 치고 있는데 나중에 뭐 타케다라든가 그런 애들이랑 싸울 때는 살살 조절해가면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가드 한번 하고 한번 더 란스 회복시킨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시원하죠? 아델 말트가 여기서 또 란스가 공격하고. 5가 남았네. 이럴수가. 마무리해. 따단딴. 아이, 포획 좀 하지. 이렇게 돼서 새로운 성 하나를 쳤고요. 네코임에 쭉. 자, 초신내는 땅을 하나 뺏겼기 때문에 열받은 상태고 이제 슬슬 이소루쿠가 나올 것이에요. 다음 턴쯤에. 일단 포로가 3명. 너무 안 모인다 포로. 쭉 넘어가고. 네, 멍청한 창병은 쓰기가 좀 힘들죠. 생각하지 말고 치러 오지. 이소루쿠를 데려왔습니다. 참고로 초신은 이소루쿠의 남동생을 갖고 있어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텍사스. 네, 여기는 굉장히 이쁜. 그러고 보니까 2회차에 유키임에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유키임에 아키임에 그냥 다 얻어보죠 한번.
이 친구도 한번 동료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에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써봐야지. 자, 그래서 오다에 저 텍사스에서 또 외교를 하고 있고, 포로리 포로, 그리고 자 스즈메가 다시 한번 왔는데 여기서도 이벤트가 있고 스즈메가 파티에 들어오게 되죠. 좋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대만족 보너스 이거를 좀 꾸준히 빨리빨리 좀 써주겠습니다. 바로 이국을 바로 불러요. 그리고 요번에는 특수 캐릭터를 써야 되는지라 마리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자스에 먼저 보냅니다. 저번엔 제스에다가 3명 다 보냈잖아요. 요번엔 리자스에 보냅니다. 마리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남은 거는 아직도 안 되나. 그리고 아 이제 스즈메가 왔으니까 슬슬 도키치로를 죽인다 메뉴 떴네요. 도키치로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게 됐는데 아직도 번개는 없어? 원래 번개가 여기 아니었나? 여기였나? 미캉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살짝 헷갈리네. 번개. 아무튼간에 도키치로 죽이겠습니다. 도키치로를 죽인다. 근데 이 행동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 아깝네. 다음 턴에 죽이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죽일게요. 다음 턴에 좀 뭔가 행동력이 아까워서 한 턴만 더 있다 죽일게요. 가치에 람마루.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당장 쓰기 좀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히 포획을 해가지고 좀 올려두긴 해야 돼요. 인원을 올려둬야 그래야 람마루 빼자. 그래야 나중에 좀 강한 애들이랑 싸울 때 쓰기 때문에. 아 이소로쿠 때문에 지는 이벤트였네요 이건. 자 무조건 패배 이벤트.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었고 던 종료. 네 이세가 맞을건데 뭔가 헷갈려서. 자 너구리들 놀고 있고 아시카가가 생각만 하고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적극성이 없어. 이가도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고 드디어 타케다가 또 일어났습니다. 딱 봐도 겁나 강해 보이는 그런 나라. 얘네는 병종이 너무 사기예요. 병종이 테바사키가 너무 사기야. 그리고 약간 저 요시카게를 보면은 좀 뭐랄까 눈매라든가 그런 게 원피스에 나오는 장군이 아니고 그 뭐냐 대장 그런 느낌이라 무서워. 아직 안 떴고 자 도키치로를 죽이겠습니다. 오키 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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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오키키키키키 시끄럽다 파 키 도키치로는 죽었다. 엣 큰일났다. 무심코 죽여버렸다. 아 그거 노부당아님의 원숭이인데 우와 보고 있었냐. 아무튼 원숭이 따위 어떻게 되든 괜찮겠지. 그렇지만 노부나가님 몹시 귀여워하고 있었소. 어쩔 수 없다. 대신할 것을 찾자. 대신이라니 좀 기다려봐. 다다다다 달려간다. 돌아왔다. 이건 어때? 보탄 타탄바 그것이 좋으면 이것도 좋겠소. 만모 그건 너무 크다. 그런 게 어깨를 타면 노부나가가 쓰러지겠지. 그럼 이건 오키 손이 긴 원숭이. 아깝지만 좀 다른 느낌이다. 그럼 이것은 왕왕단 왕. 아니 빗나왔어. 어렵구나. 좋아 이건 어때. 도키치로를 닮은 원숭이 오키. 오 됐다. 이것이라면 괜찮아. 너 오늘부터 도키치로 알겠지. 노부나가에게 가짜라고 발각되면 죽이겠어. 오키 발각되면 죽이겠어. 도키치로 거기 있는 것인가. 여기 있어. 아 오키 란스가 잡고 있었는가? 고마워요. 훌륭한 도키치로다. 감사해라. 응응 역시 도키치로. 하하하 그렇군.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노부나가는 마인화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쳐야죠 여기. 마무리하고 이쪽으로 빨리 뻗어 나갑시다. 전투하고 짭키치로. 짭키치로 어디보자. 도시에 아키메, 나머지는 방어병력. 아시카가 본진에서 군사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소로쿠가 또 이제 란스를 대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여자를 깔보기 때문에 막 되게 멸시하죠 이소로쿠를. 이 나라 자체가 초신이 뭔가 미인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미인을 싫어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우에스기 같은 경우는 여성 우대 국가고.
빰빰빰. 이 회사를 빨리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작은 생명이라 생명이라고? 아니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란스가 죽였어요. 란스가. 안돼 아키이메. 피 아까워. 안 그래도 약한데. 아키이메는 무녀의 폭풍 정도는 익혀야, 그래야 이제 사랑무시를 살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약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행동 게이지가 5개라서 다른 무녀보다 행동력은 높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게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 불쌍하다. 도키치로도 불쌍하다. 저런 그 도키치로를 바꿔놓은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그냥 끝이 아니고 후반에, 최후반에 나옵니다. 최후반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이 상태대로 통일할 때까지 노부나가 그냥 조용히 가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애니로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시리즈의 세븐인데, 7번째 시리즈인데, 첫 번째, 그러니까 란스 1이 애니판으로 있어요. 이 친구가 빠르기 때문에 가드를 한번 하자. 짭키치로. 짭키치로 발각되면 죽인대잖아요. 아, 원만 있냐고요? 예, 아쉽게도 애니는 원밖에 없습니다. 이거 못 죽였네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설마 모자른가 이러면. 아, 노부나가 무섭다고. 예, 맞아요. 아시네요. 어떤 이벤트인지 아시네요. 빰빰빰빰. 이거 가드 풀어버리면은 이렇게 죽인다 하더라도 뒤에서 누군가 쳐가지고 딱 마무리가 돼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될텐데. 다행이다. 한 턴 더 쓸 수 있다. 오케이. 딱이다. 야, 아슬아슬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소로쿠 폐퇴 이벤트가 있죠? 이소로쿠가 져가지고 이렇게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이제 도와달라고 협력 편지를 쓰자 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근처 마을에 있는 무사들도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예, 초신을 다 싫어한다 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사쿠라 이가 생각 중이고, 뭐 스즈메가 배반했다 이런 얘기도 좀 이따 나오고, 오아리에 쳐들어왔다. 오다의 완전 본거지에 들어왔네요. 이거는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아까 안 쓴 유닛들을 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스즈메도 쓰고. 다 썼나 이러면? 호시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획이 잘 안 돼요. 포획을 잘 하려면은 옵션이 따로 있는데 그 옵션을 나가이데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으면 편한데 아직까지는 좀. 암살이 가드한테 빨려 들어가고 성공했고, 오케이. 성공만 하면 좋아요, 이건. 포시에 왜 저러냐고요? 아, 예, 성전환 수술했어요. 태국에 잠깐 보냈습니다. 아, 뭔가 웃기다. 왜 저러냐니까 웃기다. 예, 성전환 수술 강제로. 예.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강제로 당했습니다. 자, 초신이 공격을 하네요. 건방지게. 킬러 주제. 짜필러 주제. 전투전술병. 란마루로 리타 죽이고. 알카자. 예, 강제로 자르고, 머리도 기르고, 가슴 수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전환 수술의 시초가 몇 년도일까? 갑자기 궁금하다. 이렇게 중세시대인데 성전환을 했다고 하니까 뭔가 갑자기 궁금하네.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인류의 역사상. 네, 잘 처리했습니다. 초신이 힐을 하면서 버팅기고 있긴 하지만 워낙 그 옵션 자체가 패급이라서 저렇게 힐이 거의 뭐 안 차는 느낌으로 찹니다. 이렇게 돼서 한번 막았고, 도쿠가와 타케다, 그리고 우에스기가 드디어 타케다랑 싸움질을 시작했습니다. 우에스기 전국 7알이 여성으로 타국과는 크게 다르고 대부분이 여성 가장이고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라서 약한 것이 아니다. 특히 군주인 켄시는 군신으로 불린다. 전투에서는 무적이다. 최고의 사무라이라고 칭소를 받는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꽃갈코는 안 쓰는 게 이쁜 것 같아. 전투가 되고 있고, 자, 이벤트는 쭉 역시나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다 봤던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1회차를 참고. 그리고 보자,
초신의 미의식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두 개를 마무리하고 또 딴 데를 가도 되는데 그래버리면은 뭔가 딴 데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초반이라서 아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번개는 안 떴죠? 번개가 계속 안 뜰라나? 자 아무튼 아시카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란케에서의 켄신 이벤트? 켄신은 뭐 란스를 좋아하니까. 자 어차피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공격을 당할 일도 없으니까 나머지 병력들 다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란스랑 이렇게 둘만 데리고 하면 될 테니까 두 번째는 여기다 다 쓰고 이소루쿠가 들어왔네? 번개가 뭐예요? 아 그 월광 얻으려고요. 월광 번개는 그냥 이벤트 이름 암살투. 이렇게 암살투가 후반에는 더럽게 안 먹히는데 초반에는 원체 나나 쟤네들이나 병력이 작아가지고 그냥 쉽게 잡힙니다. 쉽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월광 좋아요. 아키임에 죽나? 버텼다. 잘했어. 잘했어. 힐하자 힐. 아 초반에는 잘 되는데 후반에는 이제 증원 같은 걸 많이 못 해주게 되고 병력도 딸리고 막 그러다 보면은 밀려요. 여기서 왠지 이소루쿠가 포획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나가이데가 참가를 했기 때문에 포획이 안 됐네요. 이럴 수가. 그래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벤트가 아직 안 끝났었네. 어차피 여기를 치고 나면은 포획이 되니까. 자 참고로 나가이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획이라는 포박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저게 있으면은 포획을 좀 더 잘합니다. 그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해야겠다. 세이브하고 아 그리고 루트가 지금 바뀌었죠? 보시다시피 정사 루트였는데 원래 1회차 원숭이 살인 루트로 바뀌었습니다. 원숭이 살인 원숭이인데 왜 근데 살인이죠? 살인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살원 살원. 네 이 게임은 보다시피 방제에 써있는 네, 방제 장르랑 게임 이름이랑 다 써있죠? RPG 플러스 전략 플러스 미연시 전국 란스라고 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쳐나가겠지? 진화론 살승 루트? 그러게 왜 살이니까 딜 안 들어오고. 참고로 초신이랑 싸우면서 EQ 전투가 안 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EQ가 안 나왔잖아. 이거는 치지 말자. 자 저기는 요번 루트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EQ를 잡을 건데 일부러 살려두고 무녀기간에 슬슬 이제 입질 넣겠습니다. 요번 루트에서는 1회차랑은 좀 다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EQ 같은 못 써본 캐릭터를 쓰면서 좀 더 재밌게 해볼 것입니다. 자, EQ가 그냥 한 번에 와줬으면 좋겠는데 공격을 했고 저 올 굿자리 치트캔을 어떻게 구하셨대요? 말 그대로 치트예요. 에디트. 에디트로 넣은 캐릭터예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제가 하는 법 올려둘 거예요. 그거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또 안 왔어요. EQ는. 그래서 빨리빨리 죽이고 갑시다. 네, 맞아요. 란루트랑 이소루쿠 루트 그렇게 두 개 나와요. 그리고 켄신 루트에서도 제레이스 그 멤버로 나오긴 하는데 거기선 조금 비중이 작고 보통은 이소루쿠랑 그쪽이 좀 더 비중이 높죠. 란이랑 아우 속도도 빠르네. 란스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마왕 얻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마왕 지금 음양사가 초반 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따 음양사를 얻으면은 마왕을 파티에 넣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공병 쭉 지나가시고 이가가 또 생각 중이고 포지카가 이가에 갔었고 사기 먹었고 호조 일어났고 호조의 네임들은 예 이렇게 셋입니다. 근데 얘는 여기 나라 자체가 음양사의 나라인데 음양사를 싫어해요. 왜냐면은 소운을 좋아하는데 소운을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소운이 자기를 안 봐줘서 약간 오기를 부린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설정인데 소운은 란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약간 보복 같은 걸로 음양사를 싫어하게 됩니다. 네, 소원은 일편단심이에요. 자, 마지막 성에 한번 EQ가 있는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할게요. 로드 할 거니까. 없으면은 EQ가 있네요. 아, 이러면은 자, 오케이. 이거 잡아야겠네요. 이거는 로드해서 호박 갖고 있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EQ를 포획할 때까지. 이거 2회차입니다, 2회차. 그리고 번개는 아직 안 떴네요. 예, 번개는 안 떴고요. 번개도 마리아가 온 다음부터인가? 그러니까 CG카 얻은 다음부터. 자, 아무튼 포획을 해봅시다. 란스. 아, 방제에다가 써놔야겠다. 방제에다 2회차 전국통일 루트 막 그렇게 써놔야겠다. 제가 또 표기를 안 해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자, 나가이드의 포박을 사용을 하겠고요. 아키메를 뒤로 빼는 게 낫겠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회복은 아키메만 하자. 아키메만 보충을 살짝만 하고 힐로 버텨.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녀석의 포획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토시에가 아니 테이코쿠가 뚫고 문 열어주고 가자. 19를 잡아요? 19? 어, 턴 개빨라. 그리고 범사를 상병대로 이렇게 큰 데미지를 주는 클라스. 아, 그리고 EQ의 그 사기 스킬은 이렇게 일반 전투에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이 저희한테 쓸 수도 있어서 살짝 조심해야 합니다. 아, EQ라서 19. 아, EQ 19. 아, 그런 말이었구나. 난 게임이 19금이다 보니까 그런 쪽 드립인 줄. 맞네요. 토시에가 왜 저러냐고요? 토시에 네, 태국 보냈어. 태국 성 전환시켰어요. 일단 이소로쿠 좀 걸리적거리니까 끊어내고, 초시는 무능하니까 냅둬대고, 힐 안에 힐, 힐량 쓰레기. 자, 람마루를 잡고 EQ가 잘 포획이 됐으면 좋겠는데 부디. 자, 턴이 여기서 얘가 끝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힐이 덜 됐기 때문에 금액을 위해서, 금액을 위해서 일부러 아키임의 턴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가이드 한 대 치고 남녀 차별이라고? 아니, 아저씨가 이렇게 이뻐졌는데 이거 정도면은 좋은 일 아닙니까? 굉장히 해피한 일 아닙니까 이거? 더러운 아저씨가 저렇게 미소녀가 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일입니다 이건. 자, 마무리가 될라나? 람마루까지 턴이 있으니까 되겠다. 어, 그냥 여기서 되네. 그래서 EQ가 잡히는지가 중요한데, 오케이, 포획했습니다. 이러면은 만족! 원통하다. 제 방송을 기대하세요. 아하. 올라갔고, 자, 초신 잡는 이벤트 포로로 했고, 정복하고 이제 또 놀아야죠. 여기서 아마 두 공주님한테 노는 이벤트 있었고. 자, 세이브 한번 하고, 그리고 무녀 저택에서 무녀씨와 하루를 보냅니다. 즐거운 한때를 이렇게 보내고 23 됐고, 그리고 남는 인원이 아마 없죠. 별로 EQ가 20씩이나 드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네요. 어, 그리고 잠깐만, 얘네 셋 제외하고, 아, 이소루쿠도 있지. 그러면은 4명, 4명이면은 좀 해방하기는 좀 별로 안 좋네요. 일단 EQ. 아, 근데 초신은 해방해 되겠다. 초신은 해방하자. 오히려 초신은 해방하길 바랄 거야 아마. 어, 지금 요런 얘네 둘밖에 안 남아있는데 3-1이라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요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초신이랑, 초신도 안 쓸 거고 제링도 관심 없기 때문에 초신 그냥 해방하겠습니다. 초신 나가. 호박이 있네. 근데 얘도 해방. 네, 초신이 다른 나라에 네, 그냥 고용돼주면은 우리로서는 땡큐기 때문에. 어, 얘 근데 반격률 1억 있다. 저 좋은 거예요. 두 개, 세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채워주면은 행복 포크를 주죠. 요거 받고 던 종료. 넘나 쓰레기. 네. 심지어 뭔가 노력으로 키울 수도 없어요.
재능 한계가 6이다 보니까 뭔가 초신에다 겁나 노력해가지고 키워준다 라는 것도 안되고 아주 쓰레기입니다. 자, 드디어 타네가시마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시계 있고 쭉쭉 넘어가고 저렇게 컷신 이벤트가 있었고요. 마른 하늘의 번개가 드디어 떴네요. 동료를 하나 더 얻고 그 다음에 여기 무녀기관에 선전포고를 하고 싶은데, 근데 무녀기관 선전포고는 좀 웬만하면 빨리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특수네임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녀씨와의 하루를 먼저 한 다음에